안녕하세요, 도돌이 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물쇠 키트를 가지고 자물쇠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자물쇠 키트는 제가 중국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실제와 똑같은 자물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는 이게 보통 가려져 있죠. 금속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부가 안 보이는데 이 키트는 내부가 이렇게 헌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자물쇠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물쇠의 구조는 일단 이렇게 U자로 된 금속으로 된 자물쇠 그 고리가 있고요. 내부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키가 들어가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원통으로 된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좁은 투명한 간들이 있죠.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락킹이 물려 있고, 이 자물쇠가 들어가는 순간 실제로 여기 있는 작은 홈에 있는 금속들이 이 자물쇠의 홈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자,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거의 수평이 되죠. 수평이 되면서 이 여기 있는 홈에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이네요. 자, 이런 홈들이 이 수평이 되면서 원래는 길이가 다 틀려요. 얘네들 길이가 다 틀린데 그 얘네들 길이는 결국 이 금속으로 된 그 키가 지금 다 이렇게 높이가 다 틀린데 이 키가 들어가는 순간 이 키 굴곡에 의해서 열쇠 굴곡에 의해서 그 쇠에 이 쇠들의 높이가 다 틀린데 들어가면서 높이가 수평으로 맞춰지면서 여기에 물려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풀리게 되죠.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수평이 유지되면서 일렬로 이게 다 맞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렸을 때 자, 열려버리죠. 자, 키 안쪽면을 보시면 이렇게 또 홈들이 있습니다. 이 홈들이 평상시에는 이 홈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물쇠가 이제 안 돌아가게 돼 있고요. 넣어볼게요. 자, 평상시에는 돌려도 이 홈이 걸려가지고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돌려보는데 안 들어가죠? 이 구멍에 이 홈들이 물리게 되면서 락이 걸리는 구조고, 자, 키를 넣는 순간에, 자, 이렇게 이쪽이 수평이 되어버리면서 이 락이 풀려버리는 구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락이 되어 있는 걸쇠가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양쪽에 다 락이 있어요. 이쪽에도 락이 있고 이쪽에도 락킹이 걸리고요. 돌리면 이렇게 요울리 위에서 키가 열리게 되는 구조예요. 자, 지금 잠긴 상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키를 자물쇠 열쇠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여는지 실제로 제가 한번 이런 같이 동봉된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한 13달러 정도 줬는 것 같습니다. 15,0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이 자물쇠 푸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뭐 이런 도구도 있고 이런 도구도 있는데 모양은 다 비슷하고요. 실제로 제가 쓰기 좋은 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자,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이, 90도로 꺾여 있는 것들이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물쇠 열 때 그 여기 있는 홈들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누를 때는 이런 핀셋이나 얇은 클립 정도 쓰면 되겠죠. 클립 같은 걸 이용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홈들이 도로레가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안쪽에 홈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아래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아래 누르면 스프링 링킹 보이시죠? 자, 이쪽에서 자 이렇게 눌러주는데 눌러주면서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얇아서 안 돌아가니까 자 이렇게 눌려지죠. 결국에는 얘를 수평을 맞추고 돌려주면 되는데 너무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것들이 내려옵니다. 위쪽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또 안 열리게 되겠죠. 자 정확하게 얘네들이 수평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동시에 수평을 맞추기 힘드니까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자물쇠에 넣고 힘을 가해주는 이런 도구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자 자물쇠가 돌아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자 이쪽 방향인데 자 이쪽 방향에다가 먼저 힘을 주고 살짝 주고 힘을 주고 다 꺾어버려. 이렇게 꺾어버려. 꺾은 상태에서 자 꺾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클립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내려봐요. 살짝 내리면 자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내려가면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면서 살짝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요것들을 살짝 내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 조금씩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봐요. 내려보면서 힘을 조금 더 줘요. 이렇게 약간 자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일렬로 이렇게 수평이 되는 구간이 있겠죠. 그때 자물쇠가 탁 풀려버립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은 보면서 할게요. 보면서 자 얘네들이 수평이 되는 구간이 있겠죠. 딱 풀렸네요. 자이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방금 열었는데 실제로는 이 몸통 부위가 이제 금속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겠죠. 보이지가 않는데 하지만 요런 그 연습 툴을 이용해서는 쉽게 한번 내가 자물쇠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다른 툴을 이용해 볼까요? 뭐 요런 툴도 괜찮겠죠. 위쪽에 넣고 꺾고 자 지금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만 요렇게 넣고 꺾은 다음에 이렇게 작은 클립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몇번 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감이 오는데 처음에는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내려가는 게 보이다가 얘네들 수평이 되는 순간에 열려버립니다. 열렸죠? 자, 요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키를 봤을 때 여기 작은 부위가 있고 이렇게 넓은 부위가 있잖아요. 이 걸쇠들은 요 작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넣으시면 안 되고 이 넓은 부위에 넣으시면 돼요. 넓은 부위에 넣고 돌리고 그리고 클립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위로. 자, 얘가 잘안 된다 하면 또 다른 툴을 또 이용해 볼게요. 몇 가지 툴이 막 들어있어요. 모양이 조금씩 틀린데, 툴이 올리기 좋게끔 이렇게 끝 부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개짜리가, 지금 보이시죠? 두 개짜리가 더잘될것 같네요. 자. 자물쇠를 풀때 넓은 부위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뭐 열쇠 전문 하시는 분들은 뭐 자주 하시니까 아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초보니까 자 지금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게 올리면서 뭔가 고정된 느낌이 왔고 약간 더 돌아갔어요. 그러면 짠, 열렸죠. 응용하셔가지고, 집에 뭐, 방문이 잠겼을 때, 또는, 그런 뭐, 다른 또, 이제, 절대 남의 자물쇠는 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법에 걸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닌 자물쇠는 열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물쇠는 이제,
키가 없을 때, 그때 뭐 방문도 되겠고, 자기 개인 사물함 열쇠도 되겠고요. 사물함도 같은 방식으로 열립니다. 우리 철제 캐비넷 있잖아요. 자기 이제 회사의 사물함이나, 뭐, 개인 사물함들이, 보통 사물함끼리 또 이상해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꼭 이런 전용 툴이 없어도 됩니다. 핀셋을 이용하셔도 좋고, 이런 것들은 핀셋을 구부려가지고, 핀셋을 넣고, 클립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와이퍼에 보면 블레이드 고무 있죠? 그 고무에도 이런 쇠들이 들어있는데, 그 고무날을 제거하고 이 쇠를 빼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 원리만 알면 자물쇠 여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굳이 꼭 이런 모양이 없더라도, 이 같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작 상태만, 동작 원리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자물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